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장님께서 영상설교 천국 16번째 천국생활 첫 번째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천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주거 환경이 각 처소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천층의 주거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가 주택 순위 중 랭킹 1위에 오른 영국의 업다운 코트를 소개해 드렸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포브스지가 말한 세계 최고가 주택이라 함은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들 중에서 값을 매긴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주택 외에 이보다 좋고 값비싼 왕족들이 거하는 왕족이나 세계적인 갑부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주택들은 매물로 나온 적이 없어서 정확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매물로 나온 주택들 중에서 순위를 정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린이들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그려보는 이야기 속의 나라도 아니요,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동경하는 상상 속의 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화 속의 나라보다 상상 속의 나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이며 그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요 천국이 실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지만 천국은 세세토록 영원히 살 곳이지요. 저는 바로 이 실존하는 천국에 대해 여러분에게 낱낱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절제할 거 절제하고 가지 않을 거 가지 않냐고 보지 않을 거 보지 않냐고 이렇게 좁은 길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됩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것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천국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 시간 증거되는 천국 말씀도 더욱 온전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받으심으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우선 우리의 몸이 질병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을 일이 없으니 항상 건강하고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슬픔으로 눈물 흘릴 일이 없고 힘들어서 짜증날 일도 없으며
마음이 아파 애통할 일도 없지요. 반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계속되며 새록새록 느껴지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눈물이, 슬픔이, 애통이, 고통이, 사망이, 이런 아픔, 이별이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 남성 누님들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니 걱정이지요. 아, 회사에 잘 다니다가 또 구조조정 한다 하면 또 걱정이지요. 진급해야 되니 걱정이고,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이웃과 뭐 여러, 또 얼마나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참 이런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참 드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 안 합니까? 더 많이 할 일이 생기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걱정, 염려 이런 거 뺀다면 육적으로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고 살아보지도 않았고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서, 뭐 질병이 틈탈까, 어떤 아프고 뭐 이런 것이 뭐 올까 염려하지 않고, 어떤 시험 환란이, 어떤 재앙이 올까 이런 거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은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고요. 오직 영의 것,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통하는 것뿐이죠. 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우선 우리의 몸이 질병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을 일이 없으니 항상 건강하고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큰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천국의 다양한 휴양시설들을 갖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2000층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 휴양시설이 개인의 집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3000층에서는 집주인이 원하는 모든 휴양시설이 개인의 집안에 주어진다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3000층에서처럼 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되 규모 면에서나 수준 면에서 3000층보다 월등히 나은 것으로 주어지지요. 그러면 1000층에는 어떤 휴양시설이 있을까요? 1000층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1000층의 집은 이 땅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형태라 했지요. 이 땅에서도 한 아파트 단지 안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 있는 것처럼 1000층에도 공동 휴양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멋진 나무들과 예쁜 꽃들로 이루어진 공원과 호수나 산책길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지요. 또한 수영장이나 골프장, 테니스장, 놀이공원 등 모든 휴양시설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 소유의 각종 시설물들은 천사들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므로 많은 이들이 공동으로 이용해도 지저분하지 않으며 낡거나 파손되거나 고장나는 일도 없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천사들이 곳곳에서 안내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000층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 사람을 수종드는 개인적인 천사는 없지만 필요한 장소마다 천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단 1000층과 2000층에서는 3000층이나 새 예루살렘에서처럼 천사들이 마음을 알아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말을 해야만 알아듣고 도와주지요. 낙원에도 천사들이 있지만 낙원에 있는 천사들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보다는 낙원의 각종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에는 개인적인 집이 없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지관 같은 건물이 있다 했는데 이 외에 다른 휴양시설들은 없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복지관 같은 곳에도 보면 공동으로 관람할 수 있는 TV가 있고 탁구장과 같은 운동시설도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습니다. 이처럼 낙원에도 개인적인 쉼의 공간과 함께 놀이시설도 있고 운동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지요. 그런데 이 시설의 수준과 의미는 천국 다른 처소들에 있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놀이시설 하나만 예로 들어도 우리나라의 서울랜드나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의 수준과 동네 놀이터의 수준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땅에서도 놀이공원의 수준이 곳곳마다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천국의 각 처소에 있는 각종 놀이시설들도 처소에 따라 그 수준과 규모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천층과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러한 놀이공원을 공동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집에 둘 수도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구나 천국의 놀이공원은 이 땅의 디즈니랜드와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고 이 땅의 놀이기구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것들로 갖추어져 있지요. 천국에서는 온전한 형체를 입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쾌도열차, 롤러코스터와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도 공포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성도님들 공포감 때문에 또 그런 놀이시설들을 뭐 타보고 싶어도 못 타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타고 나면은 얼굴이 새하얘지고 공포에 질려 내려오는 것도 봅니다. 뭐 바이킹이든 청룡열차든 다만 흥미진진한 스릴을 느끼고 그만큼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죠. 따라서 이 땅에서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심약하여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던 사람이라 해도 천국에서는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영으로 들어가면 육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리 아찔한 놀이기구라도 즐기며 탈 수가 있지요. 천국의 놀이기구는 허술하거나 고장날 일이 없지만 만약에 놀이기구를 타다가 몸이 이탈한다 해도 온전한 영체이니 상할 리가 없으며 무수로 고수처럼 사뿐히 착지할 수도 있고 천사가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바이킹과 같은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함성을 지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바이킹 타는 사람들, 청룡열차 타는 사람들 보면 함성을 지르는데 그 함성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지르는 함성이 있는가 하면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함성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소공포증이나 또 그런 거 타면 무서운 분들이 있다면 무섭지 않는 이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건 좀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공포심을 심어줬은 게 아버님이 자꾸 귀신 이야기 화장실 가면 그때는 전기불이 없을 때니까 화장실 가면 밤에 깜깜 누가 손으로 와서 머리를 잡아다니니 맨 어디 동네 뭐 골목에 가면 거기 귀신 나오고 또 우물에 뭐 귀신이 뭐 여자 귀신 나와서 뭐 1년에 뭔데 왜 빠지고 맨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아버님은 재밌게 저에게 해주신 거지만 그때는 재밌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나도 몰래 은근히 공포심이 생겨요. 그래갖고 밤중에 화장실 가려면 공포증이 생기고 마당에 이제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왜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니까요. 마음과 생각. 그런 것은 헛된 것이고 설령이 있다 해도 뭐가 무섭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리치면 원수막이 다 물러갈 건데 아 그런 것은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뭐 그런 이상한 집이 있다고 뭐 들어가면 나와서 뭐 집이 안 팔리고 뭐 싸구려지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가고 싶어요.
가서 좀 그런 데서 자고 싶어요. 그런 게 있다면 더 오히려, 그러니까 뭐 공포스러울 것도 없겠고, 또 고소증도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이런 거, 바이킹 타고 청렬차 이런 거 타는 것도 오히려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타죠. 왜? 마음과 생각을 바꿨으니까요. 1년에도 하루에도 저것이 수백 번 돌아가는데, 1년 동안에는 수만 번 돌아가는데, 사고 한 번 안 나는데, 왜 하필 내가 탔을 때 사고가 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무슨 사고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갖다 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즐겁고 행복하게 타면 되죠. 전에 강원도 개척에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에서 갈 때들 보면 또 주의 종교일 때도 케이블카를 타고 쫙 올라가다 내려다보면 맨 처음에요. 공포 쪽에 좀 들라고 하더라고요. 아찔하고. 그래서 이것도 내 생각이다. 생각이다. 이걸 타고 올라가면서 저걸 행복하게 봐야지. 내가 왜 아찔할 생각이 드느냐. 그럴 이유 하나도 없고, 내가 타고 가는데 고장 날 리도 없고, 뭐 많이 나봐야 1, 2년에 한 번 날 거 내가 타고 가는데 고장 날 리 없고, 설령 고장이 났다고 해도, 설령 여기서 떨어져서, 줄이 떨어져서 떨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행복하냐. 떨어지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니까 떨어져도 행복하고, 그런데 떨어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 즐겁게 타자. 이런 마음으로 바꾸니까, 생각도 바꾸니까 그때는 즐거워지더라고요. 아무런 그런 공포증이 없어지고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전에 어려서 자라면서 있었던 공포증이 그렇게 다 씻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타든 뭘 하든 행복하고 즐겁게 탈 수가 있고 오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좋게 말입니다. 더구나 이 땅에서는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기구 한 가지를 타기 위해서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의 개인집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원할 때는 언제든지 신나게 타고 즐길 수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데 낸데이 간다면 아마 기다리고 타겠죠? 30분 또는 1시간. 전에 대전 엑스포가 있을 때는 전국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보통 뭐 1시간 기다리는 건 예사예요. 뭘 하나 타든 구경을 해도 1시간 또는 뭐 2시간도 기다려야 하는 게 많았어요. 빨라야 재미없는 거, 빨라야 30분이고. 그렇게 기다린 거 하루 종일 있어봐야 몇 가지 못 타요. 기다리다가 시간 다 오네. 예,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함께 타고 즐길 수도 있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2천층, 1천층 낙원은 대부분이 공동이기에 아무래도 마음껏 이용할 수가 없고 이용 권한에 조금씩 더 제약을 받게 되지요. 또한 놀이공원의 수준도 떨어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은 큰 놀이시설들이 천국의 다른 처소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땅에서도 여러 놀이공원들이 있지만 놀이시설들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낮은 처소로 갈수록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여 낙원에는 작은 동네 놀이터처럼 미끄럼틀이나 시소 같은 간단한 시설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낙원의 놀이공원에도 쾌도 열차나 회전목마 등 각종 놀이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그 수준이 다른 처소들에 있는 것들보다는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비유를 들어보면 이곳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놀이공원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놀이공원을 찾아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섬지방 사는 사람들은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 해도 가기가 쉽지 않으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주어져야만 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낙원에도 놀이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껏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꼭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천국에서 영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체도 재미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육적인 재미는 변질되고 실증나며 만족감이 없지만 영적인 재미는 변함이 없이 언제나 새롭고 충만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으로 일군 만큼 사랑도 깊이가 더해지며 행복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는 미움 때문에 참 힘들었대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보면 밉고 싫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랑 기도 받을 때 자기 몸속에 뱃속이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배로 뭐 물이 흘러들어듯이 쏙 흘러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스며들듯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속에 사랑이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미운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었대요.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묵었던 감정들을 다 풀었고 그러니까 마음속이 그렇게 시원하고 좋더라는 미움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그래 다음에는 그 사람이 보고 싶대요. 오히려 밉고 보기 싫었던 사람이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간증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 미웠대요. 남편은 그냥 그분 말로는 죄송합니다만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맨 잘난 참에 아내를 그냥 욱박지르니까 보기는 자기가 더 잘났고 자기가 더 똑똑한데 자기는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싫고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랑 그 기도를 받고 나서 마음속에 사랑이 임하니까 왜 남편이 보고 싶은지 그 남편이 밉다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남편이 보고 싶다 남편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남편을 전도할 수 있겠노라고 이런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에 이렇게 몸 안에 쓸어들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우리도 이 땅에서 영으로 일군 만큼 사랑도 깊이가 더해가며 행복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랑이 여러분이 임하면 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해지지요. 또한 영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좋은 것은 계속 좋게 여기요. 실증을 내거나 지루하게 여기지도 않지요. 그러면 천국의 생활 중 재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일들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 땅의 사람들이 각종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즐겨 했던 것은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절제했던 것들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도 배워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꼭 배워보고 싶은 악기가 있었다면 천국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플루시든 어떤 악기라도 연주법을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천국에서는 배워서 연주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두가 지혜로워서 그런 악기들을 잘 연주하기까지 이 땅에서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금방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취미생활 외에 각종 스포츠도 있습니다. 단 레슬링이나 권투처럼 상대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격투기 종목은 하지 않으며 주로 일정한 룰에 의해 개인이나 팀의 실력을 겨루는 경기를 하지요. 예를 들어 배구, 농구, 축구, 야구, 테니스 등의 구기 종목으로 팀의 실력을 겨루기도 하며 스키, 골프, 볼링, 수영 경기 등을 통해 개인의 실력을 겨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행글라이딩이나 윈드서핑이나 요트 같은 스포츠도 얼마든지 마음껏 즐길 수가 있지요. 저희는 이제 기도처에는 앞쪽 이렇게 산 바라보면 가끔가다 행글라이드가 날아요. 행글라이드는 바람 따라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돌기도 하고 뭐 뒤로 후진도 하고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타던데요. 근데 보면은 여유 작작하게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스릴을 느낀대요. 그래서 한번 그거 타버리던 사람은 나이가 많아져도 탄대요. 그걸 못 버린대요. 그 스릴을 이게 잊을 수가 없대요. 천국에서는 그러한 기구들을 금방 익힐 수 있으며 혹여 실수를 한다 해도 이 땅에서처럼 사고의 위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며 아름다운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찬란한 빛을 내는 드넓은 바다에서 신선하고 향기로운 바람을 맞으며 멋지게 윈드서핑이나 요트를 탈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확 트이는 듯 시원하고 행복감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일들이 아주 아주 많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이나 운동, 기구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고 신기한 재료와 황금 보석들로 장식되어서 운동을 할 때 기쁨과 행복을 더해 줍니다. 또한 천국의 운동기구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그에 맞춰줌으로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링을 한다고 합시다. 볼링공이나 핀들은 사람들에 맞춰 좋아하는 색상으로 바뀌기도 하며 위치나 거리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면 볼링핀들은 아름다운 빛과 함께 경쾌한 소리를 발하며 쓰러집니다. 물론 뭐 다 황금 아름다운 색을 바라는 황금들로 볼링공도 되어 있고 볼링핀도 되어 있고요. 천국에서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악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더 큰 즐거움과 유익함을 준다는 자체가 게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승부를 가리지 않는 게임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으나 천국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함으로 기쁨을 얻는 세계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기를 해도요 그 마음가짐 생각이 달라요. 운동 경기를 해도 꼭 이기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기자고 하는 거지만 꼭 이기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쳐주기도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앞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가족 휴가를 가든가 때는 이제 무슨 교육을 가서 하루씩 쉴 때 보면 같이 운동 주로 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요 꼭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때로는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수를 낳게 돼요. 마음을 그냥 정렬적 안 하니까 이제 좀 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실수를 낳게 돼요. 그러면 왜 지고 싶냐? 그냥 용돈을 그런 때 용돈을 주니까 이렇게 정해서 1등이 되니까 용돈을 주니까 좀 누가 만약에 아버지 생신이 뭐 다음 주에 있어서 간다든가 이런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왔는데 그 아들이 나보다 앞선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져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더 용돈이 생겨서 더 갈 수 있게 물론 그렇지 않아도 주지만 운동 경기를 해서 더 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 아들이 더 벌어서 더 이렇게 용돈이 생겨서 아버지 앞에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 앞에 효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그렇게 배려해요. 그럼 그 마음 먹히잖아요.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실수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역전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지면서도 행복해요. 지면서도. 그러나 항상 지면 안 돼요. 항상 지면
아니, 너무 실력이 없어. 재미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가끔은 또 이겨줘야 되고요. 다른 때는 주로 그냥 대충 해서 운동하니까, 운동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를 진행해 가지요.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이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꼭 이기죠. 어떻게 해요? 천사가 도와줘요. 천국에서는 아무리 여러분 천사가 도와줄 수가 없어.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안 보이니까 천사가 도와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사가 도와주면 1등을 해요. 1등 할 수 없는 곳에 1등을 해요. 그러면 그건 다 인정해요. 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됐으니까요.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천사가 도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부인 못해요. 천사가 지금 도와줘서 당회장님이 이렇게 1등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은 참 재미가 있어요. 더 재미가 있거든요. 아니, 불가능한, 도저히 안 될 것들이 되어지니까요. 자, 형제 자매들과 시합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천국에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시합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전에 하나님께 설명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꽃밭으로 가서 꽃향기를 맡아 온 다음 그 향기들을 다시 내뿜으면서 자랑을 합니다. 꽃향기를 얼만큼 많이 맡아서 얼만큼 내뿜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었느냐에 따라 또한 여러 향을 얼마나 더 잘 배합했는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승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아무 승부한다고 해서 아무나 뭐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아무 향수하면 향수 전 세계 향수가 똑같은 뭐 향수 냄새 납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고가품도 있는 것이고 저가도 있는 것이고 음식 맛을 또 보면 신기하다 싶어요. 어느 가정 신방을 가봐도 보면 김치맛 늘 담는 김치맛도 전혀 이렇게 맛이 다른 거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맛이 다르든 운동도 아무리 늘 해도 다 실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또 실력이 있어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야 또 재미가 있는 거죠. 늘 이긴 사람이 이기기만 하면 또 재미가 있겠습니까? 네, 이처럼 천국에서는 선의의 경쟁으로 승부를 가리는 시합을 한다 해도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더 유익을 주고 더 즐거움을 끼치는가를 경쟁하지요. 꼭 내가 이겨서 뽐내고 자랑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기를 통해서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경기 한 가지를 해도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선에 속한 것들로 모두 이루어져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각종 기기들을 이용하여 오락을 즐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천국에도 과연 오락기계 같은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는 물론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오락기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무의미하면 되겠습니까? 맨 찬양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뭐 피곤치도 않은데 뭐 잠이 올 리도 없고 다양한 놀이시설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다양한 경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찬양을 해도 다양한 찬양, 뭐 율동, 무용 다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무도회도 또 이 크리스탈 배 이렇게 다 바다 이제 그 바닥이 보이고 물고기들이 함께 논일며 함께 물고기들이 노래하며 물고기들 내는 소리가 있죠. 노래하며 이렇게 춤을 추며 막 뛰고 휙휙 나르고 하면서 춤을 추며 이제 배와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하면서 무도회도 하게 되고 아주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더구나 천국의 오락기구들은 이 땅의 전자오락처럼 피로를 주거나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없으며
지루하거나 실증나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인형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천국에는 그러한 인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 땅의 인형들은 생명이 없기에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예쁘다고 쓰다듬고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머리도 빗어주며 사랑을 주지요. 아이들은 인형 자기가 가지고 놀다 아이들이 그 인형이 어떻게 해서 분실됐다든가 누구를 줬다든가 엄마가 했다면은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는 아이도 있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보낸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생명이 없는 인형도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그렇게 사랑을 줘도 인형은 주인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릅니다. 만일 어떤 어린아이가 인형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포기했다면 천국에서는 이 땅의 인형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되지요. 바로 이 땅의 인형과 같은 역할을 하되 말도 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맞춰주는 천사가 주어질 수도 있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개인적으로 주어져서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그 이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이 시간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각종 파티가 열리며 공연을 보기도 하지요. 이러한 천국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 또는 율동, 뭐 무용들 다 이런 팀들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세유사함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세유사함에 가서 하게 되면 인류 배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인류 배우. 천국에 얼마나 창세 일에 많겠습니까? 거기에 인류 배우. 만약 2000층에 들어갔다면 2000층에서 인류 배우가 되겠죠. 내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했다고 하면요. 근데 그것도 사명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천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었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내가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명 때문에 내가 더 뭐 연합회장이 돼서 거기다 사명을 더 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로 그만뒀다. 그런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일로 그만뒀다 할 때는 그거는 중도 포기한 것 같아요.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옛날에는 뭐 배우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촬영하면 막 인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였었는데요. 뭐 60년대만 해도 70년대도 좀 그랬고 요즘이야 그래도 또 뭐 인기 있는 우리 연예인들은 많이 팬들이 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사역자나 우리 일동하는 뭐 무용 이런 분들은 참 부러워요. 천국 가면 그 많은 이제 천국 백성들 앞에 인류 배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낙원 1천층이라 해도 새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얼굴을 익히게 되죠. 누군 누구다 하는 걸. 그러니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의 각종 휴양시설과 여가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곳이므로 아무래도 각 처소에 따라 모든 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지요. 예를 들어 낙원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낙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혹 이 땅에서도 호텔이나 놀이공원에 가면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데 낙원은 이보다 못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서비스 업체 중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좋은 것이 있던가요? 천국은 뭐 천사에게 팁 줘야 뭐 섬겨주고 그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팁을 줘야 하고 아니면 뭘 대가가 있으니까 섬겨주는 거지요. 우리 뭐 좋은 호텔에 가면 무슨 차를 탔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좋은 차 또 외제차 이렇게 타고 딱 보면은 그 호텔 입구에서 벌써 나와서 인사부터 딱 하잖아요. 뭐 차문 열어주고. 그렇지만 여러분 좀 시시한 차 타고 가봐요. 그건 열어주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열어주지도 않아요. 당신이 내리시오. 거기 호텔 부르는 온 손님인데도 그렇게 대우가 다른 걸 봐요. 돈을 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다 팁도 얹어줘야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요. 그래야 좋은 차 타고 마음으로 돈이 많을 것 같으니까 서비스가 더 극진한 것을 보게 되죠. 참 마음 상할 일이죠, 이 땅은.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 그런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면한 것입니다. 제가 마음 상한다니까 저도 마음 상하냐고요? 전 안 상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들었다고 저런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떤 분들은 대화를 제가 들었는데 금방금방 마음들이 상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뭐라고 하든 다 아멘 받고 그 다음에 대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냥 상대는 또 마음 상하게 말이 나오니까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대화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냥 다 포용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재미있게 참 웃으면서 대화할 수는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봤는데요. 뭐 직분상 이런 상에 좀 달라도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 서로가 웃으면서 대화하고 웃으면서 은혜롭게 받고 또 지적을 해도 웃으면서 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웃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주님 마음에 통과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냥 때로는 그래서 구원받아 낙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세토록 감사할 제목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충성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 값진 상급을 받아 더욱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천국 생활 아버지 첫 번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천국에는 아버지 처소마다 또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 휴양시설들, 또 오락기구 또 하나의 또 은혜로운 이런 게임들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행복하게 천국에서 보낼 것을 또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놀이나 천국의 게임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상대의 유익을 주고 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천국을 더 사모하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성결을 더 주님 맞이할 준비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만민의 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떤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이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 스쿠이노